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강남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건축 규제와 부동산세 강화로 실거주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혁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토론회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은재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예. 학계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겁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조합이나 관련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예. 이은재 의원은 정부가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체계는 외면한 채 투기 목적 없는 대다수 실거주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 공개조차 거부해 부동산 과세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이 재건축 규제와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 전문가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였군요. 자, 먼저 이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발제에서 재건축에 따른 이득을 미리 환수하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주민은 그 지역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이득이 현실화된 시점에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며 국가는 초과 이득 환수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인 책무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최근에 공시가격 상승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죠.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어졌습니까? 네, 세금 문제에 대해선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가 발제했습니다. 예. 오 교수는 보유세의 범주에 있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과세 대상이 같아 이중과세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며 보유세의 성격상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하는 것이 과세 논리상 타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또 종부세 과표의 기준 금액을 조정할 때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며 개인별 부동산 합계액이 총 재산 보유자의 보유액 기준으로 어느 분위대에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관련 통계자료 제공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국회 법제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 있습니다. 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또 장기 주택 보유자나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담금 감면이나 부가 개시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남구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개선의 목소리 살펴봤습니다.